채소 농민들이 중간 상인들의 횡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예년보다 오른 채소값은 반영하지도 않을 뿐더러 당초 계약했던 대금조차 깎고 있다며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미단 씨는 올해 중간 상인과 계약 재배하기로 하고 양배추 농사를 지었습니다. 330제곱미터에 55만 원씩, 전체 13,000여 제곱미터를 상인에게 팔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양배추를 다 키우자 중간 상인은 3,000여 제곱미터를 제외하고 값을 치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농민들이 이제 계약을 약을 처리해야 되는데 비료도 주고 해야 되는데 안 해줘버린 거예요. 전혀 관리를 안 해줘버린 거냐, 저 상태가 아주 안 좋아버렸어요. 서울 가락시장에서 요즘 양배추 가격은 작년보다 4배 비싼 8kg 한 망에 17,000원 선. 밭대기 거래도 박 씨가 계약한 것보다 3배 높은 150만 원 선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채소 시세가 좋은 것은 거래 가격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작황 부진 등의 핑계를 찾아 중간 상인들이 값을 후려치고 있다고 농민들은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다 처음에는 다 오르면 오른값 주고 내리면 저기 뭐든다 해도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하고 상인들이 다 틀려. 이제 이렇게 농사 지어놓으면 상인들이 막 그냥 막 농사꾼들은 생각 안 하고 자기네들 저기 이속 채우려고. 늘 판로가 걱정이다 보니 아름아름 상인들을 소개받지만 정작 분쟁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표준 계약서는 외면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판로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하고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지 채소 거래 질서가 어지러운 가운데 밭작물의 70% 이상이 일반 상인들과 계약 재배나 밭대기 거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